권유진님께서요. 다들 미워요. 어떻게 고3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어요. 적당히 매력적이고 정도껏 멋있어야죠. 하지만 이렇게 빠진 것도 인연. 사랑합니다 하셨는데요. 어디 고3뿐이겠습니까? 3살 유아부터 33살 누나들 마음에도 떡하니 들어앉은 11명의 소년들. 이번 주 홍키라 초대석은요. 아, 이거 노래를 제가 부를 수 있을까요? 아, 아, 쳐, 하, 쳐! 자, 오늘, 안 되겠다. 오늘 밤 주인공, 올해의 주인공은 당신들입니다. 원어원이에요! 이분들은요, 눈짓, 손짓, 몸짓 하나하나에 여심이 활활 불타오릅니다. 원어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한 분씩 인사를 들어볼 텐데, 멤버들마다 고정 멘트가 있다면서요. 그, 다니엘 씨는 101 피지컬 담당이다. 네네. 옹성우 씨는 국내 최초 옹씨 연예인이다. 뭐 이런 거 말고, 사실 홍키라에서는 조금 겸손이가 없습니다. 겸손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자기 입으로 떠들어줘야 돼요. 아~ 요즘은 본인 어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101에서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이거는 낫다. 요거 하나는 내가 좀 더 난 것 같다. 네. 그런 걸 포함해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 오른쪽에 앉아있는 멤버부터 할게요. 네. 아, 누굽니까? 네, 당신. 안녕하세요. 101의 하성훈입니다. 네, 네, 뭐, 제, 네, 일단,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다재든, 가능하고요. 네, 모든 걸 다 잘해요. 일단 이 친구들보다는 뭐, 일단 뭐, 달리기도 잘하는 것 같고. 달리기? 네, 뭐, 게임도 나쁘지 않게 잘하는 것 같고요. 네, 뭐, 해보진 않았지만. 해보지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딱 보면 압니다. 딱 게임 어느 정도 하는지. 나와요. 알겠습니다. 아, 하성훈 씨는 이따 또 할 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1에서 섹시함과
멍멍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멍멍미? 네. 멍멍미가 뭐예요? 제가 약간 대형견. 강아지, 약간 대형견 같은 매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 네. 그러네. 네, 아유, 그렇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 자, 다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1의 거리버만의 라이관린, 라이관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라이관린 씨.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형들보다 잘하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는 중국어. 중국어. 네, 이걸 아, 제가 보다 잘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그치, 그치, 그치. 네, 키가 여기서 제 최장신입니다. 아, 여기서 최장신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막내지만 키. 네. 네. 키가 몇이에요? 저 83입니다. 아, 부럽다. 네. 관리 하나 더, 더 있잖아요. 작고. 뭐요, 뭐요? 관리니까 또 농구를. 아, 농구. 아, 키가 크니까. 네. 옛날에 농구 좀.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101의 김재환입니다. 네. 매력은? 아, 저의 매력은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멤버들보다 노래 잘하죠. 노래 잘하죠. 아, 네, 잘하는데 저는 얼마나... 보컬입니다. 아, 101의 메인 보컬입니다. 101의 메인 보컬. 네, 네. 그거에 초록색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해. 아, 네. 제가 팀에서 초록색이 제일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림.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다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1의 배진영이고요. 저는 101에서 작은 얼굴을 맡고 있습니다. 크, 진짜 작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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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한 것 같아요. 진짜. 야, 얼굴 사이즈를 잴 순 없겠지만. 진짜 작네요. 네. 키는 커요? 키요 76. 어, 크다, 크다. 76. 네, 큰 거 부럽다. 그쵸, 성우 씨?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1의 윤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막 뭘 잘 장점이 뭐가 있는지 뭐 잘 먹는 거? 잘 먹는 거? 일단 뭐. 네, 뭐. 일단 뭐 유머. 네, 유머. 잘 먹는 유머. 유머. 유머와 식탐. 네, 식탐. 네, 식탐. 아, 네. 좋습니다. 자, 알겠어요. 자, 다음 분. 안녕하세요. 저는 101의 옹성우입니다. 저는 101에서 잘 되게 비주얼, 비주얼. 뭘까요? 과연 비주얼, 비주얼. 비율, 비율. 꿀잼, 꿀잼, 꿀잼. 비율. 꿀잼. 재미, 재미. 많은데? 유머가 네, 네. 저는 이쁜 점의 위치. 발성? 발성. 네, 발성이 네, 이 안에서 좀 이렇게 좀 빵 이렇게. 연기도 잘하잖아요. 네. 연기. 다재다능합니다. 다재다능한 우리 옹성우 씨.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101 박우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건 갭 차이? 갭 차이? 갭 차이? 네. 어느 갭이요? 우리들의 갭 차이. 아, 무대와 아니야. 무대 아래요. 차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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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와 무대 위에서와 또 이제 네, 평소 무대 아래 모습에 갭 차이가. 네. 무대 위에와 평소는 얼마나 달라요? 일단 약간 팬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 처음에 무대 밑에서는 좀 낯도 많이 가리고 또는 이렇게 장난기도 엄청 많은 아이인데 이제 무대가 올라가면 이제 확 달라진다고. 확 달라진다는 게 확 남자가 되나요? 남자가 되기도 하고 섹시해지기도 하고. 인정, 인정, 인정. 너무 잘해. 네, 너무 잘해요 무대를. 야, 역시 홍키라에는 겸손이가 없습니다. 자, 뒤에 계신 우리 데이 씨부터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101의 Born to be cute 이대희라고 합니다. 귀염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까? 네. 그럼 이 안에서 제일 귀엽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거죠? 상위권이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이다. 예. 나의 귀염은 이 안에서 상위권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101에서 비트박스와 애교를 맡고 있는 박진우입니다. 애교 나왔어요. 지금 귀여움과 애교가 나왔는데. 네. 애교가 팀 내에서 1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둘이 라이벌입니다. 데이가 네. 듣고 있다. 데이랑 라이벌이랄까. 사실 데이도 되게 한귀염 하거든요. 이거 네. 그러면 정확히 안 보고 갈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애교 배틀. 데이 씨, 네. 애교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카메라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데이 101이랑 홍키라 나와도 너무 행복해요.
겸손이 없었습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겸손이가 없었어요?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항상 이 타이밍이에요. 자, 이거 받아칩니까, 지훈씨? 네, 아, 당연하죠. 자, 가면서. Let's go, let's go. 대위가 귀여워, 지훈이가 더 귀여워? 둘 다 귀엽습니다. 자, 네. 여기서 아, 멤버들이 아, 평가해 주세요. 누가 더 귀엽습니까? 둘 다 귀엽습니다. 뭐, 둘 다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전 지훈이한테 한 표. 지훈 씨. 아, 감사합니다. 저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둘 다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귀여운 동생들이. 어,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우리 민현 씨 부담감 엄청나죠? 네. 아, 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원어원 황민현입니다. 저는 비율. 방 정리, 방. 아, 네, 저는 청소. 청소 정도는 제가 가장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그 잠자기 전에 듣기 좋은 목소리. 맞아, 잠자기 전에 듣기 좋은 목소리. 오, 알겠습니다. 자, 네, 다른 분들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오면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 저장. 그 누구 겁니까? 누가 만든 거야? 여기 주인공 네, 있습니다. 네, 누굽니까? 네, 제가 만들었어요. 지윤 씨가? 네. 아, 그게 엄청난 인기잖아요. 네, 네. 그 라디오를 진행을 하면서 그거를 해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선배님께. 그걸 때문에 제가 그거를 영상을 보고 배웠어요. 아, 정말요? 아니, 이거 진짜 오리지널 한번 봐도 돼요, 이거?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마이크, 네. 제가 보고 배울게요. 네, 감사합니다. 홍키라 선배님, 내 마음속에 저장. 홍키라 선배님. 홍키라 선배님. 아, 이용희 선배님. 선배님 성함이 홍키라 선배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성함 이름이 키라 선배님이 아니고. 그렇죠. 네. 저 이름 있어요. 이용기예요. 아, 저장 음이 올라가네요. 네네네. 네, 네. 아, 내려가는 게 아니구나. 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이거 다 한 번씩 해봤나요? 저희 많이 해봤죠. 네, 많이 해봤습니다. 11명이 단체로 한 적도 있어요? 뭔가 릴레이로 한 적이 있어요. 릴레이로. 네. 릴레이는 있어도 네. 한 번에 한 적 없어요. 한 번에 동시에 한 적은 없나요? 네, 네, 네 그럼 맞습니다. 여기서 한번 갑니까? 예, 네. 갑니까? 네, 네. 네. 저 카메라 보고 갑니까? 네, 예. 자, 아. 예, 반대쪽 거 카메라 보시고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단체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자, 홍키라 내 마음속 저장. 오케이. 홍키라 내 마음속 저장. 지훈이가 선창해주세요, 둘, 셋. 네. 둘, 셋. 홍키라 내 마음속에 저장! 우와! 와. 이런 거였구나. 전혀 몰랐어요. 진짜, 이게 사람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 해달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싶었는데, 아, 보니까 이거 할만하네요. 네. 네. 할만한 것 같아요. 자, 라디오 출연이 오늘로 두 번째입니다.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는 또 처음이신가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밖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와주셨어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 뭐야, 안녕하세요. 아까 나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이랑 대화할 수 있어요, 대화. 아, 진짜. 안녕하세요. 우와, 대박. 고마워요. 이게 밖에 뚫려 있는 거예요. 연출 아, 마이크가 연결이 됐어서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와, 대박.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남성 사진인 줄 알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와, 진짜 신기하다. 깜짝 놀랐어. 예, 재밌죠? 네. 네. 신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재밌어.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직접 보고 계신데 긴장이 좀 됩니까? 네. 갑자기 확 긴장. 긴장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수다 떨고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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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또 요즘 워너원에게 취미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각 방송사의 음악방송 1위 트로피 모이기. 겸손이가 없어요.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11관 하셨어요, 지금. 네.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역대 아닙니까? 이거가 거의 사상 우리나라 최초 아니에요? 데뷔 사실, 앨범으로는 네, 네. 잘 뭐 그런 것 같고 제가 검색해보고 막 네. 네. 그냥 네. 감사한 마음 네. 제가 알기로는 정말 데뷔 앨범이 이렇게 된 게 아마 대한민국 최초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엄청난 사랑을 요즘 받고 계신데 어떻게 좀 인기가 실감이 좀 돼요?
막 크게 이렇게 저희가 뭐 우리가 막 이 정도 이런 것보다는 사실 그냥 많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요즘 스케줄도 많고 하신데 인기를 실감 못 한다라고 그러면 뻥이죠. 그죠? 제가 뻥이야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방송 전부터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직접 지금 사실 저희 홈키라를 하고 나서 많은 게스트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역대급이에요. 진짜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저 덕분에 지금 이용기 캐스터 라디오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갔다 오. 진짜 여러분 덕분에 1위 한번 찍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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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지금 게시판에 사연이 이제 시작한 지 12분 지났거든요. 네. 3만 개가 넘었어요. 와, 진짜요? 진짜 최고예요. 와.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자, 우리 이거 하나씩, 이거 보이시죠? 네. 모니터에 하나, 한 분씩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 아이언님께서, 아, 심장 아파요. 유유. 워너원이 제 심장을 마구 때리네요. 마구 때리면 안 돼. 마구 때리면 안 돼. 아니, 여기 있는데 어떻게 때려? 때리면 아픈데. 그러니까. 그렇네, 자, 다음 사연. 네, 박유진 님이. 워너원, 홍키라 처음 나왔는데, 홍디 철인상 어때요? 홍디는 워너원 철인상 어때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우, 되게 잘생겼습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아, 왜 이래? 저희는 학창시절에 워낙 선배님 노래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거의 진짜 거의 롤모델 사랑아리처럼. 아유, 그랬어가지고. 첨둥. 예, 아유.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그, 사실 저도 워너원 분들을 처음 이렇게 뵀는데, 왜 인기가 많은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되게 저도 그 방송을 잘 보진 못했지만 여러분들 요즘 방송 활동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끼가 많으신 11명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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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팬분들 우리 워너원 팬분들을 위해서 워너원의 매력은 어디까지인지 끝까지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록 목소리가 안 좋아도 팔 때까지 귓밥 하듯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하나 사연 읽어볼까요? 네, 장나래님한테 네. 워너원 멤버들은 평소에 라디오 많이 트는지 궁금해요. 평소에 라디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차 안에서 밖에는 없죠. 네. 듣기는 하는 편이에요? 아니, 택시 타면. 요즘은 보이는 라디오에 많이 이렇게 네. 짤이 올라오고 그래서 네.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검은색 화면에 자막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 경우도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저희들은 많이 접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라디오는 이제 앱으로 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중국 대만에서 그냥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어떤 라디오 봤었어요? 이 라디오. 아, 홍기랑? 네. 봤었어요? 홍기랑.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자, 요거 하나 읽어볼까요? 네. 엄지혜님께서, 워너원 멤버들, 오늘 홍키라에 입고 온 옷은 개인 소장인가요? 스타일리스트 분이 주신 옷인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하고 왔는데. 네. 회사 잠깐 들렸거든요. 네네네네. 일이 있어서 그때 갈아입은 친구도 있고 네, 그대로 입고 온 스타일리스트 분이 해주신 옷 입고 온 친구도 있어요. 갈아입은 친구들은 있고 안 갈아입은 친구들은 귀찮아서 안 갈아입었나요? 그렇죠. 네, 그 시간에 쉬겠다는 네. 마음으로. 요즘 너무 바쁘죠? 사실 네. 거의 잘 시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자 요거 네. 이건 제가 읽을까요? 정윤아님께서요, 홍기 힘내라. 오늘 워너원이랑 홍기 캠이 기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사실은 오늘 뭐 광고도 있고 노래도 있고 한데, 지금 뭐 이렇게 11분을 다 파헤치려면 광고는 들어야 돼요. 워너원보다 중요한 게 광고거든요. 그거는 꼭 중요한 거라서 들어야 되지만, 정말 오늘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워너원에게 궁금한 질문, 부탁하고 싶은 미션 있으신 분들 지금 보내주세요. 번호는요, 워너원의 개안즈 민현씨와 성훈씨가 같이 소개해주세요. 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미는 무료입니다. 근데 그 두 분, 101의 개안즈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101 우리 팬분들이 붙여주신 약간 저희 네. 둘 별명인데요. 함께 있을 때 붙여주신 별명이거든요, 이게. 네. 네. 저희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 괜찮아, 괜찮아요. 겸손이가 없어서. 네. 저희의 그 비주얼적인 면이 둘이 같이 있을 때 눈이 개안된다. 네, 눈이 이제 눈을 뜨게 된다. 네, 눈이 좋아진다. 시력이 좋아진다. 뭐 이런 예, 정화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개안즈라는. 오, 야, 정말 별의별 애칭들이 다 생기네요. 네. 개안즈. 알겠습니다. 자, 이 밤에 잠 깨고 싶으신 분들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요, 개안즈를 포함해서요 여러분의 눈을 확 뜨게 해줄 101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이쯤 되면 101의 노래 들어봐야죠. 공개되자마자 대박, 지금까지 1위 길만 걷고 있는 그 노래입니다. 제목이 에너제틱입니다. 멤버들이 생각하는 에너제틱 무대의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어떤 걸까요? 뭘까요? 일단 그 인트로로 이제 피아노 인트로에 피아노. 멤버들 11명에서 힘 합쳐가지고 피아노를 만드는 안무가 있는데 그 그림이 너무 이쁘거든요. 네.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뭐 다른 진영군 생각 어때요? 그리고 제 생각엔 골반. 골반 중요합니다. 골반. 춤에 골반 쓰는 안무가 있는 거. 남자는 또 골반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는 허리와 골반이죠. 아하. 제일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그 마지막 저희 바닥 쓰레기. 또 우리 방송 관계자분들 힘들까봐 바닥 쓰레기 말 깔끔히 정리하고 내려와 주는 센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어볼 텐데요. 멤버들이 한 소절 불러주시면요 저희가 CD로 바로 이어드릴게요. 준비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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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래 들려드릴게요. 101의 에너제틱. 막 끌려도 날 당겨줘 baby I'm feeling so energetic 오늘 밤 너와 나의 입술이 점점 느껴지는 이 순간 속에 뜨거운 공기 온몸에 전율이와 이제 너와 내가 선내릴 story I don't know why 나도 모르게 더 빠져들어가 숨막히게 baby I don't know why 지금 이 순간 멈출 수 없는 기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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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me feel so high 미치겠어 날 멈출 수 너를 지켜줄게 사라지지 않게 한순간의 작은 약속들은 너냐 이제 말해 내게 baby You tell me how to feel 3 and 4 네 옆에 딴 놈들이 거슬려 jump 후회마 오직 너만을 지키는 killer 말 그대로 난 좀 죽여줘 yeah. 너를 품에 안고 비상해 걱정은 버려 지하해 뭐를 하든 간에 하나라는 수식어가 맴돌 거야 너와 나의 귀가해 Make me feel so high 미치겠어 날 멈출 순 없어 You make me feel so high I'm so crazy 너가 나를
your body 다가와서 즐길 시간이 Let's dance 아껴둔 너의 신발이 떨어지더라도 움직여 빨리 Hurry up 질문은 my say hey 다른 남자들은 넘보지 말게 누가 바래서 그랄게 이제 시작해 No I'm me 말 그려도 중심이 될 거니까 나는 김포대학교 난 글로벌 리더를 원하니까 나는 김포대학교 김포대학교 음식 나왔습니다 자 얼른 먹자 잠깐 먹기 전 GRN 분홍이 한 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걸 막아주니까 그리고 식후엔 초록이 한 알 잊지 마 원활한 배변 활동과 체지방 감소를 위한 초록이 역시 내 여자 먹을 때가 제일 예뻐 날씬한 비결은 GRN 플러스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버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코지마 안마의자 아 김사장 평택에 여의도 면적의 반이 되는 산업단지가 생긴대 그래 드림이야 게다가 어연아이씨에서 500m에 고덕 국제신도시까지 4km인데 3.3제곱미터당 170만원대래 그러니까 드림이지 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문의 1522-2577 시공 현대엔지니어링 아 요즘 사람 많이 먹는 유산균 뭐지 집집마다 유산균은 여에 쓰러져 장소까지 살아가야 진짜 유산균 그러니까 냉동배송 여에스더 여에스더 유산균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대한민국 유산균은 여에스더 1588-4966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강력해서 백세리지 오래가서 백세리지 대한민국 우리 건전지 백세리 강력하게 백세리는 안전하게 더욱 강하고 더욱 안전하게 1991년부터 한결같이 교촌이 정성으로 요리하는 소리 1991년부터 한결같이 교촌이 들어왔던 소리 맛있어 교촌은 이런 치킨입니다 1577-1991 교촌 치킨 배우 최태진입니다 피곤했던 하루 꼼짝하기 싫은 시간이죠 하지만 내일 스케줄도 중요하니까 아침처럼 환한 피부를 위한 제이준 블랙물광 슬리핑팩 스틱형이라 간편하게 뜯고 깔끔하게 바르면 돼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슬리핑팩으로 만드세요 딸래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101 나온다고 했더니요 101의 네. 그 에너제틱을 파트 바꿔서 불러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아~ 이거 래퍼들이 보컬을 하고 그쵸. 보컬이 랩을, 랩을 네.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오 이거 가능해요? 네, 네. 오, 야, 그 사실은 그 에너제틱 요거 노래를 지금 해볼 수 있어요? 바꿔서? 네, 네,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누가 랩합니까? 원래 래퍼 이제 손, 메인 래퍼가 세 명이거든요. 네. 네. 다니엘, 관련 우진이까지. 세 분이 노래합니까? 가자, 가자. 아, 한 소절 불러주시면 파이팅, 파이팅. 파트는 상관없어 할 수 있는 파트는. 네. 할 수 있는 그 파트. 보컬 부분만 네.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 오. 갑니까? 도전, 도전, 네, 도전. 도전. 우진 씨 갑니까? 네, 민현이 형. 내 파트도 있어. 민현이 형 해보겠습니다. 어, 자, 에코 주세요. 오, 에코, 에코. 아 무한절 한 소절만. 네. 요즘 노래 오 에코 돼. 와. 아. 와우. 다 돼 다 돼. 와. 어 좋아.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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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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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진짜 사실 노래할 때 진짜 최고로 긴장해가지고. 진짜. 너와 나의 입술이 점점 느껴지는 이 순간 속에 뜨거운 공기. 오. 지금 귀 녹았어. 잘하는데. 네. 자 이번에 보컬이 우리 메보 김재호군. 어, 진짜 제가 가사를 네. 모두 그러면 와, 그러면 래퍼가 하는 거 한번 듣고 한번 그 짧게 한. 오케이. 네. 오. 원투 쓰리 약간. 아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아, 그거 그거죠. 네. 어, work your body. 해보겠습니다. Right, work your body. 다가와서 즐길 시간에 let's dance. Oh, yeah, come on. Yeah, okay. Come on, let's go. Yeah, yeah. Work about it. 다가와서 즐길 시간이 let's dance. Oh! Yeah. Yeah. Come on. Yeah. 아니, 재환 씨. 네. 그 마지막에 눈빛 그렇게 해야 돼요? 스웩 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 좋았어, 좋았어. 네,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뭐, 이, 지금 이 파트 바꿔서 불러달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멤버들의 라이브를 듣고 싶다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11분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노래를 부를 사람 너야, 너, 너야, 너. 자, 지금부터 멤버들에게 들어온 신청곡 중에 가장 많았던 걸 하나씩 공개할 텐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두 소절씩 불러주면 땡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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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이 노래 부를 사람은요, 옹성우 씨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아이고, 주세요. 지지. 와, 좋다. 네. 지나간 새벽을 다 새면 다시 내 곁에 잠들겠죠. 너의 품에 잠든 난 마치 천사가 된 것만 같아요. 난 그대 품에 별빛을 쏟아내리고 은하수를 만들어 어디든 날아가게. 아,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에이, 아깝다. 아무튼 저희가 더 많은 한국관광대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관광리더가 된다는 것. 전액 교비 지원에 해외유학은 물론 차별화된 현장실무 기초교육 프로그램까지. 수도권 관광특성화 대학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 관광의 힘. 한국관광대학교. 즐거운 오늘 하루 빛나는 나의 눈빛 변화가 또렷하게 내 오비전 칼라렌즈 내일 착용 소프트 콘택트 렌즈 네오비전. 본 광고는 의료기기입니다. 눈부신 아침 오늘도 난 거울 앞에서 행복하죠. 날 미소짓게 하는 리얼 코코. 나를 위한 감성 캐주얼 리얼 코코. 리얼 코코. 무거운 여행 가방도 머리 아픈 지도도 필요 없죠. 우리가 사랑했던 음악이 꿈꾸는 그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저녁 6시의 약속,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건강한 데니쉬우유, 덴마크 데니쉬우유. 오늘부터 하루 두 잔. 건강한 습관 덴마크 데니쉬 우유. 하루 두 잔 건강하게 덴마크 데니쉬 우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9.1 KBS 쿨 FM 이용기의 키스트 라디오. 월요일에 만나는 홍키라 초대석. 아, 성우 씨 노래 듣다가 1부가 끝이 났어.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 오늘 네. 할 게 많아요. 네. 많으니까 네. 우리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안 돼. 네, 빨리, 빨리. 자, 두 소절 네. 포기할게요. 네. 한 소절 씨만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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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진 씨. 네. 우진 씨인데 2PM에 100점 만점에 100점. 요거 팬분들이 지정해 준 아 10점 만점에 10점이죠. 미안해. 100점 주고 싶어 가지고. 네. 자, 팬분들이 지정해 준 가사가 있어요. 색배오래.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네. 어, 이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Sexy baby, on my lady. 네. 줄여서 색배우래. 색녀래. 야, 색배우래. 색배우래. 뭔가 되게 야한데? 나만 그렇게 느껴요? 자, 다음은 막내 라이관린 씨. 네. 존 레전드의 All of Me를 불러달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 사전 미팅 때 불렀던 곡.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네. 아, Cause all of me. 네. 한 소절 좋았어요. 자, 이번에는 진영 씨 동방신기 허그라는 곡입니다.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Ooh, baby. 달달해. 예,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대. 아, 이 시간 돼서 그런가? 자, 이번에는 지훈 씨. 네. 에디킴의 너 사용법 불러달라는 분들 많았거든요. 준비됐나요? 네. 자, 에코 주세요. 부드럽게 모두 있게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오. 매일 한 번씩 사용하시오. 와, 좋았어. 자, 이번에는 지성 씨. 네. 자, 정인의 장마. 네, 네.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해서. 네. 네. 한번 짧게. 네. 읽어 주세요. 넌 나의 태양, 네가 떠나고 내 눈엔 항상 비가 와. 와, 진짜 좋아. 아, 오늘 심지어 진짜 비도 오는데. 네, 아, 좋네요, 좋네요. 자, 이번에는 대휘 씨. 네. 어, 빈지노의 달리반 피카소. 아, 요거 랩이잖아요. 보컬인데 랩을. 네. 요거 가능합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에고 주세요. 방금 후에 달이 보이는 밤, 내 눈물 감을 고르듯 너를 골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휘 아, 랩도 잘하네. 역시. 자, 이번에는 다니엘 씨. 아, 네. 자이언티의 뻔한 멜로디. 네.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Let's go! 뻔한 사랑 얘기 중 하나. 노래하게 될 줄은 난 몰랐어. 네. 래퍼인데 노래도 잘해요. 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현 씨. 네. 딘의 D. 네. 갑니까? 네. 읽어주세요. 별 다를 것 없이 똑같은 공기, 똑같은 침대에서 보이는 천장까지. 좋아요. 흥미롭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분 남았어요. 네. 자, 재환 씨. 네. 정준일의 안아줘. 네. 가능합니까? 네, 그 뭐 제가 푸르즈에서 이 안아줘라는 곡을 불렀었는데, 아, 오늘 꼭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있네요. 혹시 그 곡으로. 어, 뭡니까? 그 헤이즈 선배님의 비도 오고 그래서. 하나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오늘 비가 자, 왔죠. 읽어 주세요. 비가 왔어. 아, 아.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네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아! 매보다 매보. 좋은데, 좋은데. 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담스럽죠? 네. 아. 네, 성훈 씨의. 네. 김범수의 너의 집 앞에서. 네네. 이게 방송에 8초 나갔는데. 네. 8초갑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네네. 궁금한데. 대박. 자, 읽어 주세요. 아. 오, 잊지 마. 난 믿을 거야. 언젠가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을. 네. 아, 너무 취했었어. 잘했어요. 아, 취했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더블을 하다가 다 부를 뻔했어. 혼자 다 너무 많이 할까봐. 네. 어, 알코올에 취한 건 아니죠. 음악에 취한 거죠. 아, 네. 어, 알겠습니다. 자, 실시간 우리 사연들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우진 씨부터 읽어볼까요? 네. 대세 워너원더 피해갈 수 없는 홍키라 삼행시 갑시다. 아. 11명 중 누가 센스 넘치는지 궁금해요. 9400님이 보내주셨어요. 이거 11명 중에 이거 내가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홍키라로 삼행시. 이게 관문이거든요, 약간. 아.
어려워. 누가 있을까요? 와, 힘들어요. 힘들다, 이거. 대위 한번 해볼까요? 대위 씨 한번 가볼까요? 네, 대위. 자, 응 띄워드릴게요. 홍! 홍기 선배님. 키! 키스터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라! 라디오 앞으로 많이 출연하게 도와주세요. 아! 아, 스무스. 아, 스무스했어요. 스무스했어. 좋아요, 네, 좋아요. 좋네요. 자, 요것도 하나 읽어볼까요? 네, 성우. 네. 김천여고 3학년 기숙사예요. 성함이 기숙 아니요. 성함이 기숙사는 아니에요. 네. 장선영님. 장선영님께서 죄송합니다. 김천여고 3학년 기숙사예요. 저희 자소서 쓰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저희 수능 대박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원원 화이팅. 김천여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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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잘하세요. 요거 하나 해 볼까요? 너 읽어 볼까요? 네, 이효정님께서 말, 네, 이효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원어원이 부르는 FT 아일랜드 선배님 노래를 듣고 싶어요. 혹시 저희 노래 아시는 거 있나요? 많죠, 저, 네, 많죠. 제 옛날에 한국 선배님 목소리 닮았다고 들은 적이 있었어가지고. 뭐요? 뭐라고요? 네,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네. 그럼 성훈 씨가 한번 불러볼래요? 네. 그리울 때 눈 감으면 잘 보이는 그런 사람. 아, 옛날에 이거 녹음해서 나 들려주지 않았었어요? 아이, 그 친구한테 보내가지고?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죠. 네. 맞아, 맞아. 기억나. 네. 아,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요거 하나 읽어볼게요. 네. 네. 각자 자신의 과거 사진 보면 어떤 기분 들어요? 고은별님이 보내주셨죠. 네. 고은별님 보내주셨습니다. 어때요? 옛날 사진들 끔찍하죠 뭐. 네. 후회할 수도 있고. 호러블하다. 공포의 피팅 모델. 네, 정말. 공포의 피팅 모델 누굽니까? 네, 제가 피팅 모델 했었는데 사진이 좀 이렇게. 네. 비율이 좋나 보다. 비율이 좋아요. 네, 비율이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더 읽어볼까요? 대위가. 네. 이마영님이 보내주셨어요. 멤버들이 좋아하는 별명은 각자 별명과 그 이유 알려주세요. 이마영 씨가 보내주셨죠? 각자 좋아하는 별명 있나요? 저희가 별명이 좀 많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나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 저는 이제 형들한테 이관리라고 별명 받았습니다. 이관리. 그래서. 이관리. 네. 네. 나이관리인데 이제 한국. 한국 버전으로. 저희들이 이관리라고 불러요. 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서. 네. 그렇구나. 네.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네. 그거는 좀 재미있습니다. 네. 또! 누구? 난 여기 제일 좋더라. 네, 저는 이제 저희 워너블 팬분들께서 저를 윙깅이라고. 윙깅? 네, 윙깅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윙크 에깅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윙깅이라고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윙크 에깅? 네. 에깅? 아유, 우리 에깅. 네. 윙크를 잘해요? 네, 제가 윙크. 윙크로 지훈이가. 네. 팬분들을 다 한국. 카메라 보고 윙크 한번 발사.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시면. 자, 하나 둘 셋. 아, 지금 이게 주민이 됩니다. 지우 주민이 되기 때문에 지우 씨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아주 끼가 넘치는구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희는요. 아, 이게 더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아침 저녁 수분 크림, 물은 하루 8컵 이상의 미스트까지. 피부만 촉촉하면 된다. 눈피까지 촉촉하게. 히알루론산으로 촉촉함이 오래가는 클라렌 원데이 아이리스. 촉촉하게 눈빛까지. 클라렌. 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음식 나왔습니다. 자, 얼른 먹자. 잠깐! 먹기 전 GR은 분홍이 한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걸 막아주니까. 그리고 식후엔 초록이 한알 잊지 마. 원활한 배변 활동과 체지방 감소를 위한 초록이. 역시 내 여자. 먹을 때가 제일 예뻐. 날씬한 비결은 GR은 플러스.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고등 수능 영어 고등 내신 영어 너 아직도 3J 엔지를 모르는가 완전 힘들지만 성적은 올라가 너 아직도 3J 엔지를 모르는가 지금까지 없었다 버티면 오른다 너 아직도 3J 엔지를 모르는가 너의 고등 영어 점수 존 선생이 올린다 대한민국 고등 영어 3J 에듀 엄마야 여기 시드니 공기 너무 좋아 엄마가 보고 팍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사실은 남친 생긴 007006 눌러지 국가대표 국제전화 00700 2015년 국제전화 사업자 매출액 기준 1위 1991년부터 한결같이 교촌이 정성으로 요리하는 소리 1991년부터 한결같이 교촌이 들어왔던 소리 맛있어 교촌은 이런 치킨입니다 1577-1991 교촌 치킨 89.1 KBS 쿨 네, 이용기의 키스 라디오 홍키라 초대석 101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지은님께서 만난 지 8개월 만에 8년 된 친구 같은 느낌이 가득해진 101. 서로 어떻게 친해졌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아무래도 각자 다른 소속사에다 보니까 처음부터 친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가장 친해지기 어려웠던 멤버 있나요? 가장 친해지기 어려웠다. 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딱히 없었어요. 사실 그 저희가 이제 프로듀스 101을 하면서 네. 되게 서로 이렇게 막 저는 처음에 막 되게 남자들끼리 있어가지고 되게 경쟁하고. 막 경쟁하고 막 싸우는 일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서로 힘든 일이 되게 많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우정이 끈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서로 막 친해지기 어려웠다기 멤버들은 다들 다 각자 되게 잘 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봐도 지금 봐도 되게 친해 보여요, 엄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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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성훈 씨. 첫인상과 같은 팀으로 활동하는데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첫인상과는 좀 달라진 멤버가 있다. 일단 특히 좀 많이 티 나는 친구는 성우 같은 옹성우 같은 성우 씨. 네. 처음엔 되게 배우 같고 뭔가 그런 묵직하고 뭔가 그럴 것 같았는데 친해져 보니까 되게 가볍다. 네. 아, 가볍다. 그런 가벼운 느낌도 이제 좋고 네. 많은 매력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성훈 씨가 네. 그거 101 하시기 전에 네. 지원한 것부터 듣고 있었어 가지고 아, 네. 옛날에 우연치 않게 그 당구를 같이 쳤었어요. 당구 브라더. 당구를 같이 쳤는데 졌거든요. 자, 그러니까 팀 대결로 했어요. 태민 씨랑 네, 맞아요. 저랑. 성훈 씨랑 하고 저랑 제 친구랑 했는데 졌어요. 그걸 계속 우겨 먹더라고요. 아마 혹시 시간 될 때 리벤지 한번 해요. 네, 좋습니다. 사실 그때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핸디캡을 받았고 네, 이렇게 봐주셨는데 이제 끝에 이제 약간 집중력을 떨어지고 저희는 집중을 확 해가지고 네 따라잡았습니다. 아 그때 진짜 웃겼는데. 아 그때 진짜. 동생한테 화내면 안 되는데, 너무 약 올리면서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사람 되게 약 올리면서 하는 거. 갑자기 약 오르게. 꿀밤한테 때릴 뻔했어. 아, 네. 그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101 멤버들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멤버를 세 팀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두 팀 중 한 팀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마친 개수 에 따라서 등수가 매겨지겠죠. 1등을 제외한 2등, 3등에게는요 벌칙이 있어요. 홍키라 벌칙 셉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벌칙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지금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벌칙은 누가 고르냐? 어떻게 할까요? 3등 벌칙은 2등이 정하고 네. 2등 벌칙은 1등이 정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네. 자, 먼저 민현 씨 팀.
네. 민현, 지훈, 대휘씨. 이게 네. 뒤에 세 분. 네. 네. 같은 팀이고요. 네. 다니엘 팀은 다니엘, 성훈, 재환, 우리 이관린씨. 아~ 우리 관린씨, 관린씨 이렇게 네 분이 팀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성우씨 팀. 성우, 지성, 우진, 진영씨까지 네 팀입니다. 네 명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세 팀이 게임을 할 건데. 자, 그럼 먼저. 민현 씨 팀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니엘 팀이 쓴 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문제는 다니엘 씨가 직접 내주시면 되고요. 제한 시간은 60초입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 순서는 뭐, 사실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좋긴 네, 하죠. 알겠습니다. 네. 다니엘,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민현 씨 대표로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민현 씨가 예. 세 분이서 상의를 하셔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민현 씨가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초식에 주세요. 다니엘이 생각하는 본인의 컴플렉스는 다리, 다리 길이, 눈, 아니, 빨리 얘기해 주세요. 다리 길이? 아닙니다. 네, 성훈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귀신. 재환이 보기에 가장 허당인 멤버는 민현. 땡. 오 마이 갓. 관리님 지금 제일 먹고 싶은 아 다니엘 씨가 혼자 얘기해 주세요. 나의 관리님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것은 치킨, 족발. 형 다니엘이 해외 여행으로 가고 싶은 나라는 뉴욕. 성훈이 보기에 승부욕이 가장 강한 멤버는 우진. 재만의 롤 모델은 이거 어떻게 알아? 아들. 라이걸린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한국 드라마 보기. 다니엘이 만약에 복권에 당첨된 걸 한 사람에게만 말한다면 누구에게 말할까요? 어머니. 아, 이거 성이 되게 팬분들도 못 맞췄어. 아니 민현이 형. 근데 아까 나라 물어봤는데 유럽은 왜 유럽? 나라 유럽. 나라 말하. 어려운데? 자 지금. 한 문제. 한 문제도 못 맞췄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두 문제 이상 못 맞출 거라고. 네. 자, 마지막 질문 이거였어요. 성훈이 닮고 싶은 성격을 가진 멤버는 뭘 것 같아요? 성훈이가 닮고 싶은. 성훈이가 닮고 싶은 성격을 가진 멤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아니요.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아~ 못했으니까. 미처 말하지 못한. 네, 맞춰도 땡이에요, 어차피. 민현이? 자, 여기서 정답을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다니엘이 생각하는 본인의 컴플렉스는 외모였습니다. 네. 외모요? 네. 말도 안 돼. 외모. 겸손이죠. 못 맞추게. 네. 못 맞추게 일부러 적은 것 같은데. 아니. 겸손이가 없다니까요. 아. 다니엘 씨. 아, 네. 자, 그리고 성훈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알람 소리. 알람 소리? 아, 너무 어렵다. 아. 그리고 재환이 보기에 가장 허당인 멤버는 미. 미 너무 어렵다. 그리고 오케이. 우리 관린 씨가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것은 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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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렵다. 어렵다. 못 맞히게 일부러 고생했죠. 해물을 지금 먹고 싶다고 했고 다니엘이 해외 여행으로 가고 싶은 나라는 독일. 독일. 너무 어렵다. 젊은이 젊은이. 탁. 그때 탁. 자 성훈이 보기에 승부욕이 가장 강한 멤버는 성훈 씨. 그리고 재환의 롤 모델은. 부모님. 와.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관린 씨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잠. 아. 이봐, 얘기하면 다, 아, 한다니까. 다니엘이 만약에 복권에 당첨된 걸 한 사람에게만 말한다면 누구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야, 이거 일부러야, 이거 일부러야, 진짜. 이거 일부러야. 아니, 이게 맞지, 이게 했네. 복권 당첨된 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지. 어머니도 안 돼, 어머니? 어머니도 안 돼. 이렇게 지금 민현 씨 팀은 어렵습니다. 0점이에요, 와. 0점.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케이. 1등도 아니에요. 1등도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 다니엘 팀이 우리 성우 씨 팀의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문제는 성우 씨가 직접 내주시면 돼요. 누가 맞출까요? 자, 다니엘 팀, 누가 대표로 말씀해주시죠? 누가 맞출까요? 다니엘? 성훈이요? 다니엘? 성훈이 형, 성훈이 형, 성훈이 형, 성훈이 형. 성훈 씨가 미안하다. 자 그러면 뭐가요? 자 초식에 주세요. 성훈과 멤버들에게 고마웠던 순간은 지금 이 순간. 지성이 멤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얘들아 일어나. 아, 내가 누워. 우진이 여동생이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는 민현이. 민현이? 오. 진영이 우울해할 때 하는 행동은 자기. 성훈과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로? 하성훈. 지성이 보기에 평소에 말을 잘 안 해서 비밀이 많을 것 같은 멤버는 이대휘?
우진이 친형제였으면 많이 싸울 것 같은 멤버는? 이대휘? 진영이 봤을 때 정글에서도 잘 살 것 같은 멤버는? 옹성우? 성우가 스스로 잘생겼다고 느낄 때는? 언제? 거울 보고? 지성이 생각하는 본인의 리즈 시절은? 고등학교? 야, 흑역사, 흑역사.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맞았어, 두 개나. 그래도 다니엘 팀은 꼴등은 아니에요. 좋은 문제 맞았습니다, 좋은 문제. 자, 정답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우가 멤버들에게 고마웠을 때는 지성이 형한테 항상 고맙다. 자, 그리고 지성이 멤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애들아, 퇴근! 아, 퇴준. 아, 퇴준. 아, 맞아. 네. 퇴준 준비를 필요하죠. 퇴준. 네. 자, 우진이, 아, 이거 맞췄죠. 민현 씨. 여동생이 있으면, 우진 씨. 자, 진영이 우울할 때 하는 행동은, 감성적인 노래 듣기. 아. 자, 그리고 성우가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로? 본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아, 자, 그리고 우진이 친형제였으면 많이 싸울 것 같은 멤버는 지훈 씨고요. 아~ 그리고 진영이 봤을 때 정글에서도 잘 살 것 같은 멤버는 지훈 씨. 아~ 이것도. 자, 성우 씨가 스스로 잘생겼다고 느낄 때는 워너블이 잘생겼다고 말해줄 때. 아~ 인정, 인정. 맞는 말이죠. 지성이 생각하는 본인의 리즈 시절은 지금. 맞아서 너무.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이라고 딱 말을 했는데 지금 얼굴을 봤는데 피곤해 보이는 거야. 그 리즈 시절이 꼭 외모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인생의 이제 황금기를 맞았었죠. 지금이다. 좋은 의미네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일 팀 두 개 맞췄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지금 1등이에요. 1등 단일 팀. 자, 마지막 우리 성우 씨 팀. 민현 씨 팀에 관련된 문제를 내드릴 텐데 자신 있습니까? 성우 씨. 네. 민현 씨 팀에 대한 문제 맞춰야 되는데. 네. 자신 있어요? 네 분.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아, 아무리 자신 있다고 해도 두 문제 이상 안 간다니까. 우리 팀 좀 쉬워요, 저희 팀 거. 쉬운 거 같아요. 저희가 그래, 우린 솔직하게 했어. 네, 솔직하게. 우리도 여기 솔직해. 다 솔직했어요. 자, 성우 씨. 성우 씨 팀에서 대표로 누가 대답해 주실 겁니까? 저는 네, 진영 제가 나가겠습니다. 진영 씨가.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민현 씨가 직접 읽어 주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초식에 주세요. 민현이 기분 좋을 때 하는 행동은? 춤추기. 지훈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눈. 대휘가 팬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리 잘생겼다. 민현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 지훈이 유닛을 한다면 같이 하고 싶은 멤버는? 진영. 대휘에게 첫인상이 가장 강렬했던 멤버는? 누구? 쟤? 쟤 아닐까? 제로 해봐, 제로 해봐. 성우! 민현이 무인도에 간다면 데려가고 싶은 한 명은? 김주환. 지훈이 봤을 때 나보다 성격상 동생 같은 멤버는? 우진이. 배진영. 대휘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은? 윙크. 민현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은? 청소 안 하는 거. 정확해. 야, 이래서 우리 지금 성우 씨 팀 한 문제 맞췄습니다. 야. 아, 근데 이게 마지막 문제가 약간 애매한 게 청소 안 하는 게 아니라 전 그냥 지저분한 그냥 건데? 청소를 하더라도 지저분하면 싫고요. 그냥 지저분한 걸 싫어하는 건데. 아, 그럼 민현 씨 인정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아, 이거 인정 안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인정을 안 하게 되면 두 팀 다 꼴등이 되기 때문에 1등 팀이 두 팀에게 벌칙을 다 줘야 됩니다. 좋아요. 하지만 다른 벌칙이겠죠. 네. 그렇게 인정 안 하십니까, 민현 씨? 네. 자, 그러면은 공동 꼴찌 성우 씨 팀도 제로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되면 1등은요 우리 다니엘 팀이 1등이고요. 네. 야, 이거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깜짝 놀랐잖아 이거. 네. 민현 씨 기분 좋을 때 하는 행동이 뭐게요? 뽀뽀. 엉덩이 춤. 쭈. 뭐야? 추라고 했어요. 뽀뽀 한다며? 뭐가 이거 뽀뽀 맞다니까. 뽀뽀를 해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용을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누구한테? 다 멤버들한테. 멤버들한테. 네. 아, 힘들겠다.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이 애들 안 어울려. 자, 그리고 지훈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 포인트. 실제 성격의 상남자. 맞아. 지훈 씨가 원래 실제 성격 좀 상남자.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대휘가 팬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대휘 하고 싶은 거 다 해.
자, 그리고 민현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 이것도 약간 노렸어. 노렸어요, 이거 솔직히. 이걸 그냥 가을이라고 했었어도 틀렸어요. 네. 아. 초가을이. 아. 네. 오. 근데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 초가을이라는 게 있죠. 초가을 좋네요. 초가을 뭐예요? 초가을이고. 자, 지훈이 유닛을 한다면 같이 하고 싶은 멤버는, 박우진 씨. 근데 이건 맞출 줄 알았는데 못 맞췄더라고요. 네. 지훈 씨가 우진 씨랑 같이 하고 싶대요. 그죠? 둘이 케미가 좋아가지고. 맞아요. 자, 그리고 대휘에게 첫인상이 가장 강렬했던 멤버는 지훈 씨. 윙크가 충격이었어요. 자, 그리고 민현이 무인도에 데려간다면, 데려가고 싶은 한 명은 다니엘 씨. 왜죠? 그 생존력이 좋을 것 같다. 나무를 잘 뵐 것 같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다. 듬직함. 그렇죠. 네. 듬직함. 원래 만나면 어떡해. 좋아요. 자, 지훈이 봤을 때 나보다 성격상 동생 같은. 아직 철이 안 들었다라는 뜻이죠. 나보다 철이 안 들었다. 성훈 씨. 아, 저요? 저요? 되게 장난도 많고 형이 네, 되게 동생 같아가지고 귀엽다. 네. 나쁜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요정. 네. 자, 그리고 대휘 씨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은 샤워. 잠시만요. 노린 거네. 잠시만요. 대휘 씨, 네. 이거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제가 혼자 살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엔 샵을 가니까. 변명 안 할. 그래, 하지 마. 샵을 가니까 샤워를 안 한다. 샵에서 샤워를 시켜주진 않잖아요. 샵에서 머리를 감겨줘도 샤워를 구석구석 시켜주진 않아요. 이기고 싶은 마음에. 이기고 싶은 마음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등은요, 우리 지금 다니엘 팀입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희가 2등과 3등 이 꼴등밖에 없죠. 네. 꼴등 팀에게 줄 벌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의 활활 듣고 올게요. 와우, 좋은 노래다. 새로운 세대가 열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뭐가 다른지 보여줄게 날 따라 follow up 소리 높여 하나가 돼 We'll make you 활활활 우린 좀 young and wild 태어날 때부터 치열하게 자라왔지 조금 독한 타입 그저 앞만 보고 어둠을 뚫고 왔지 D-I-F-F-E-R-E-N-T 터뜨려난 like a boom boom pop 다시는 형제들 봤던 높은 꿈을 향해 가 Let's fly 이제 시작이야 It's time to light 내 안에 잠들던 눈빛을 깨워 이 stage 너와 나의 길 시간이 됐어 모두 일어나 Burn it up We burning brigh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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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Why now? 하나도 남기지 말.
네, 101의 활활 듣고 왔습니다. 지금 뭐 노래 나가는 동안 지금 뭐 1등 팀 신났어요. 네. 지금 뭘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신났고 여기 지금 꼴등 우리 7분 네. 어, 지금 난리 났죠? 큰일 났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어, 자 지금 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이 너무 많아요. 지금 8만 개가 넘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여기에서 좀 몇 개 간추려봤는데 네. 어, 요거 하나씩 우리 1등 팀 읽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보경님이 애교 장인 101 홍디의 애교 영상을 보고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네. 어, 그 영상이 뭐죠? 네. 궁금하긴 합니다. 궁금하다 이거. 되게 있어요. 그 아. 이만큼 이만큼 이거 하는 거 있어요. 네, 제가 처음으로 해봤는데 아. 미안해요.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자 다른 거. 네 다음 이재민님과 김지현님이 인터넷 소설 남주인공처럼 진짜 오글거리는 멘트 1등 팀에게 한 명씩 바라보며 해주세요라고. 바라보면서. 아 이런 거 재미없죠. 네, 이런 거 네, 저희한테는 조금. 죄송합니다. 아. 네.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자 다음 그 이세은님한테 미시뱅크 1위 공약이 좀 아 공약이었던 에너제틱 애교 버전 풀로 보고 싶어요. 아 애교 버전을 풀로 보고 싶다. 어 진팀께서 아~ 네 애교 버전. 어 자 요것도 또 있고요. 또 하나 또 있네요. 네, 네 그 이세은님께서 또 한 가지 더 해주셨는데요. 진팀 멤버들끼리 사랑해라고 하면서 서로의 얼굴에 뽀뽀하고 입술 자국 남긴 채로 퇴근하기. 아 진짜. 요새 저희가 몇 번 해봤는데 와 진짜 서로 미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얼굴에다 사랑해하고 볼 여기 저 한 네 군데다가 해주셔야 돼요. 얼굴에 이렇게. 네, 네네. 아 이거 사랑스러워. 좋네요. 서로 미치는 거 좋아합니다. 사랑스러워.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니 그 여러분들 1등 팀 네 분이 이거로 거 말고 내가 난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하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 저희한테 좀 이득인 게 있나요? 이득적인 거. 뭔가 이득을 바라시는 물질적인 거. 아 물질적인 거.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서로 땅콩 때리기. 아~ 1등이 진팀 땅콩 때리기. 네. 이런 것도 있고 어, 또 뭐가 있었더라. 뭐 2배속 댄스도 있었고요. 근데 2배속 댄스는 뭐 여러 군데에서 하셨죠? 네. 네. 그, 그런 거 없나요? 그 빨래 이거 집게로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잡아당기는. 아 빨래 집게. 아~ 네. 어 귓볼이나 뭐 이런 거 네. 잡아당기는 거. 네. 빨래 집게는 저희가 여기 빨래방이 아니기 때문에 아~ 빨래 집게는 없습니다. 아, 네. 아쉽다 아쉽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예. 방송... 네. 육체적인 고통보다 약간 정신적으로 네. 사랑해라면서 서로 얼굴에 아~ 뽀뽀하는 게 이게 이게 좋긴 할 것 같아요. 네 제일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빨간색 립스틱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전에 그 네. 어떤 선배님 나 하셨죠? 위너 분들이 하셨어요. 저 제가 오늘 아침에 봤어요. 오늘 아침에 봤어요. 네. 잘 보는구나 홍키라를. 네. 자 아니 지금 뭐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장미애님께서요 바보 흉내내기. 아~ 네 이런 거는 안 돼. 아, 네. 어, 이런 거는 안 되고 활활 그거를 두 배속 댄스를 했나?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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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진짜 안 돼. 근데 활활 리뷰송 우리도 같이 했었어요. 동성됐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실 볼 뽀뽀가 네. 서로 얼굴 뽀뽀가 네. 제일 수치스럽고 네. 제일 웃기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팬분들도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입술 바른 사람도 이게 바른 채로 퇴근. 그냥 그럼요. 아, 아. 그대로. 아, 입술이 빨간 상태로 빨간 상태로 와우. 집에 가는 겁니다. 와우. 어. 제대로 된 벌칙. 자, 이 101 멤버들의 벌칙 동영상은요 홍키라 공식 SNS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어, 여러분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방송 중에 보내주신 문자와 콩 사연 몇 개 만나보도록 할게요. 요거 읽어볼까요? 네. 네. 진영 네. 읽어주세요. 네, 지훈이부터. 네. 안세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재환 군이랑 박우진 군 둘이 범키의 미친년을 불러주세요. 야. 요거 아십니까 이 노래? 네, 저는 노래 아는데 우진아 너 알아? 어, 저는 이걸 잘 모르는구나. 아,
까먹었습니다. 까먹었어. 아, 그럼 재환 씨만 혼자 살짝 불러주실 수 있나요? 혼자요? 네. 에코 드릴까요? 네, 에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코 주세요. 아. You are so bad girl, a bad girl. 이런 미친 연애 그만할래. 와, 좋다. 한다. 미친 연애 해보고 싶네요. 네.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 네, 정은경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01 1박 2일의 시간이 주어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박 2일 휴가를 준대요. 네. 뭐 하고 싶으세요? 잠자기. 잠자기? 영화관 가기. 영화관 가기. 밀린 영화 보기. 저는 집 돌아가기. 아, 어? 어, 중국에 잠깐 갔다 오기. 네. 1박 2일. 1박 2일. 더 비용하겠다. 네, 더 비용하겠지만. 지금 그런 거 시간도 없잖아요. 자, 그리고 또. 저도 고향 부산에 가고 싶어요. 부산. 아~ 부산 아이가. 부산 아이가. 어, 저 너희 홍대 집 갈까요? 뭐 얘기 들어요. 비슷한 거. 뭐 단일 부산 집 가. 반일하러 와, 반일. 나 또 누구 있어요? 성훈 씨 뭐 하고 싶어? 저는 이제 저도 집에 가서 좀 쉬면서 좀 부모님 뵙고 아. 또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아, 단골 네. 이벤트예요. 아. 그거를 1순위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또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영화 보기. 영화 보기. 가장 보고 싶은 영화 뭐예요, 최근에? 진짜 저 애나벨 너무 애나벨, 보고 싶어서. 애나벨. 보셨어요? 제가 무서운 걸 진짜 못 봐요. 네. 근데 친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거든요. 네. 저는 조금 무서운 거를 못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막 숙소에 있는데 막 저를 막 꼬시면서 네. 막 그렇게 애나벨을 보러 가자고 막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아, 깜짝깜짝 놀라긴 해요. 깜짝깜짝 놀라고 아. 네, 당황스러운데 영화관이 너무 가고 싶어요. 영화관이 네. 크, 거기 또 팝, 맛있는 거 네. 맞아요. 프리첼인가 아, 뭐였지? 프레첼 그 치즈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는 게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자, 또 하나 읽어볼까요? 네, 이다윤님께서 오늘 비와서 엄청 우울했는데 원어원 봐서 기분이 전환됐어요. 원어원 멤버들은 기분 전환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아,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 전환하는 방법 기분 전환하는 거 그 지훈이 있지 않아요? 숙소 가면 이제 아, 잠을 또 줄여가면서 아. 이제 영화 아. 생활을 즐기잖아요. 아. 네. 뭐 하는데요? 제가 윙크 그... 연습? 네. 잠을 줄여가면서 겨울 보고 네, 뭐 이렇게 잠깐 동안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것도 보면서 네, 연구 뭐 애교 연구도 가끔 하고 있고 그리고 게임을 또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게임하는구나. 네, 그래서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을 좀 많이 즐겨하는 편입니다. 오. 네. 아니 그 지훈 씨는 그 마그네슘이 좀 부족하면 여기가 막 떨리거든요. 아, 네. 그럴 때는 연타로 윙크 날릴 수 있나요? 아, 네, 뭐. 아니, 그냥 네. 갑자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또, 뭐 있어? 스트레스 받거나, 뭐 할 때, 기분 전환시키고, 뭐 바람을 쐬러 간다든지, 먹기. 네. 야식 먹기, 막. 저는 요즘 약간 옷 구경? 옷 구경? 패션 잡지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또 읽어주세요. 요거. 네, 읽어주세요. 네, 김예진님이 배진영 군 나비 무덤 불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오~ 나비 무덤. 네, 요즘 연습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영이. 진영 씨. 네, 아, 네. 가능합니까? 갑시다. 네, 해보겠습니다. 에코 주세요. 아, 네. 부담되는데.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나는 너를 못 봐도 난 항상 옆에 있는데. 그 뒤까지 불러주려고 하면 우리 그 코러스 넣어주려고 했는데. 아쉽다.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읽어주세요. 세 번째 거. 대리가 불러주세요. 네. 네, 최세송님이 보내주셨어요. 민현 오빠 워너블이 꿀잠 잘 수 있도록 오빠의 달달한 목소리로 성시경님의 잘 자요 한 번만 해주세요. 야, 이거 뭐? 야, 워너블 잘 자요. 아, 잘 잘게요. 어떻게? 잘 자겠습니다. 자, 요거 다니엘 씨 읽어주세요. 박경란님이 다니엘 요즘 자주 듣는 노래 뭐예요? 한 소절 불러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노래 자주 들어요? 노래. 제가 또 크러쉬 선배님의 가끔 가끔을 요즘 다시 좀 듣고 있네. 그냥 가끔
보고플 뿐인데 너와 입을 맞추고. 네. 여기서 화음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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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누굽니까? 요거 하나 또 읽어주세요. 네. 네. 노유정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101 연습실에 지훈이, 우진이 이름이 적힌 종이 왜 붙어 있는지 알려줘요. 아, 그 우리 픽하고 나오는 방향제 네. 붙어 있는 건데. 아, 네. 왜 붙어 있나요? 그게 사실 이름표가 어떻게 나왔죠? 그 이름표가 그게 뭐? 저희가 그 안무 연습 영상을 찍으려면 다들 이름표를 붙이고 찍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 조끼를 만들기 전에 일단 급한 대로 A4용지로 A4용지 이렇게 뽑은 게 있었는데 스티커로 했는데 이제 한번 손 한번 들었는데 그냥 이게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아 그냥, 그냥 이유 없이 그거를 좀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저희가 아 이걸 어디 좀 이렇게 하다가 장난식으로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장난으로. 장난으로. 의미는 없어요. 어쩌다 보니 분수단. 알겠습니다. 요거 또 왔어요. 김은선님께서 지훈 크러쉬 뷰티풀 불러줘요. 요거 갑니까? 뷰티풀 라이. 네. 너의 곁에 있을게. 너의 곁에 있을 아, 네. 네. 아, 바로 하면 되나요? 네. 고! Beautiful light,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만으로 오시네요. 아, 진짜 지훈이 목소리 좋다. 지훈이 목소리 좋아. 감사합니다. 자, 요건 뭐죠? 요것도 하나 읽어주세요. 네, 윤지성 감사해님께서, 윤지성, one more chance 선배님의 널 생각해 듣고 싶어요. 아. 요거, 한번 갑니까? 네. 네. 갑시다. 해보 가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어떻게 부르더라? 널 생각해. 아, 네.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그 순간에 네가 보여. 와.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보이네요. 잘 보이네요. 좋습니다. 네. 또 요거 하나 읽어볼까요? 네, 정민정님께서 101 멤버들은 자기 직전에 무슨 행동을 하나요? 전 휴대전화로 게임하다가 잠드는 게 일상이거든요. 자기 직전에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랑 똑같으신. 네. 그렇죠. 요즘에는 또 휴대전화 게임 재밌죠. 재밌는 거 많아가지고 게임 뭐. 근데 이제 뭐 민현이랑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일 1팩을 하고 자거든요. 네, 무조건. 아, 맞아요. 네. 지성 형도. 자, 요거 이설미님, 대위 그리고 우진 굿데이 불러주세요. 굿데이가 설마 시즌 한 번인가? 요거 가능합니까? 아, 네. 어디를 불러드려야 돼? 그때. 아, 이건 대위가 쓴 곡이어가지고. 네. 그러면 네. 그 파트 오늘 같은 거기를 한번 볼까요, 왜요? 네. 부를게요. 대위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괜찮아. 오늘 같은 날씨에. 높아. 사비를. 오케이. 후렴. 시작. Today's a good day to meet you, girl. Today's a good day to love you, girl. Today's a good day. 음원 사이트로 들어주세요. 센스. 좋아요. 자기 혼자 다 불러놓고 음원 사이트로 들으래. 자, 요거 하나 또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네, 김예원님께서. 황민우 오빠가 부르는 FT 아일랜드 선배님의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하이라이트 한 소절 듣고 싶어요. 좋죠.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노래 아십니까? 알죠. 이거 부를 수 있어요? 네. 아, 에코 주세요. 사랑하는 그대가 나를 떠나가네요. 한마디 변명도 난 못했네요. 잘한다.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이 노래. 되게 진짜. 뭔가 엄청 뿌듯해요. 너무 좋아했어. 진짜, 저도 좋아했어요. 네. 아이,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 질문들까지 소개해드렸고요. 101과 함께한 홍기라 초대서 이제, 믿고 싶지 않지만,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아쉽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진짜 대박 리얼 헐 완전 믿고 싶진 않지만, 이게, 네. 성우 씨께서,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된 멘트예요. 아, 네, 맞습니다. 이거 오리지널로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오우. 네. 이렇게 벌써 끝나는 시간이 왔다니 정말
진짜 완전 대박 리얼 헐 아쉽습니다. 아 웃기다. 아, 자 홍키나 첫 방문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땠어요 여러분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시간이 올라가요 진짜로. 네. 괜찮았어요? 네, 네. 네. 좋았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 나 말 좀 안 했다. 나는 오늘 말을 좀 안 한 것 같다. 누굽니까? 재환이기도 별로 안 한 것 같아. 재환이, 관린이, 진영이, 우진이. 진영이 형도 많이 안 했어. 네. 지훈이 되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듣고 계시는 청취자 팬분들께, 우리 두 분이 한마디씩 해주세요. 재환씨? 네. 네. 해주세요. 아, 네. 아,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늘 재밌게 너무 즐거운 시간,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즐겼던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선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또 누가? 진영이. 네. 정말 진짜 오늘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했고요. 이용기 선배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뵈서 너무너무 좋았고 진짜 너무너무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아유,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잠잘 시간도 많이 없고 한데 몸 건강히 쭉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진짜 정말 대박 리얼 헐 완전 있나요 완전? 네 완전 완전도 있어요. 네. 완전 바쁜데도 불구하고 홍키라에 나와주신 원어먼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거 한번 할까요? 우리 지치지 말고 파이팅 네. 하자고 네. 옆에 오른쪽에 있는 멤버들에게 네. 한마디씩 할까요? 아, 알겠습니다. 성훈 씨부터. 네. 리엘아. 네. 항상 잘하고 있어. 파이팅. 아 좋아요 좋아요. 권리라. 네. 오늘도 잘생겼구나. 파이팅. 네. 저 지환 형. 그래. 나 널리 진짜 잘한다. 대휘야, 넌 오늘도 이쁘다. 와. 땡큐. 지훈이 형 오늘도 귀엽다. 아 좋아 좋아. 민현이 형 오늘도 함께 자요. 어? 잠시만.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이렇게 일리시키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방이에요. 같은 방이고 뭔가 민현이 형한테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형이니까. 잘 자요. 잘 자요. 아 나 순간 또 상상할 뻔했잖아. 안돼 안돼. 이 시간이 되면 항상 이 자꾸 이상한 데가. 이게 아무리 공중파에도 그런다. 자 네 우진아. 사랑해. 우리 씨 뒤에. 성우 형. 네, 성우 형. 항상 분위기 밝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갑시다. 아, 좋아요. 지성이 형, 항상 저희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오늘도 재밌었어요. 아, 좋습니다. 네, 진영아,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자, 성우 형한테. 성우 형. 성우 형,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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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성훈 씨 아까부터 계속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나한테는 무슨 말을 해줄까? 성훈이 형. 오케이. 화났어.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요. 원어원 쭉 멋있는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분 보내드리면서요. 원어원의 나야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Yeah.